상위가 이런 말 ADHD 들어보셨죠?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%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럼 전 세계 5%가 한 반에 40명 되고 한 반에 몇 명이다? 한 반에 두 명이 있어요, 실제. ADHD가. 근데 초등에서 ADHD하고 고등학교에서 ADHD하고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.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애들이 막 이제 활발한 정도, 교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나타나다가 중2 때 폭발해요. 중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. 중2 때 폭발을 하고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하냐? 밤에 폭발해요. 두 가지로 주로 폭발하는데 오토바이 폭주로 폭발해요. 일주일에 세 번 특수업 옆에 걔네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폭주하다가 끝나면 사이다 한 병하고 소주 한 병하고 칵테일에서 먹고 집에 들어가요.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을 그렇게 뛰거든요. 걔네들이 학교 나와서 뭘 할 수 있어요?